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1월 22일 주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0장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큰 승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부족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합니다. 이후에 속았음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화친이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를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고자 할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전부를 이끌고 가서 아모리 모든 왕들을 치고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비록 위장에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공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